팔레스타인 평화연대에서 활동하는 경량핑입니다. 저희 단체는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그 이라크 반전운동을 하던 활동가들 중에 일부가 팔레스타인을 다녀오고 하면서 만든 단체고요. 저는 2004년에 결합해서 같이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20년이나 활동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20년 동안 상황이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지금은 정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반적인 집단학살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다 활동명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 이름 보고 뭐 다 중국 사람이냐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냥 별명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통제하고 군사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팔레스타인에 정기적으로 현장 활동을 가는데 들어가려면은 무조건 이스라엘을 통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그 저희 같이 국제 활동가들이 사실 숫자가 엄청 적은데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사람들 걸러내려고 엄청 신문 같은 걸 하거든요. 특히 뭐 실명으로 활동하면 제 실명이랑 뭐 제가 뭐 어딘가에 활동한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명이랑 자기네 구글링 한다고 표현하는데 실명이랑 팔레스타인을 검색하면 신분이 되게 쉽게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활동가들 모두 실명 쓰지 말고 별명을 쓰도록 좀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그 팔레스타인에 정기적으로 가는 활동이 되게 중요한 활동이고 또 한편으로 한국에서 팔레스타인의 현실을 알리고 팔레스타인 사람, 아니, 한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연대 활동을 그 네트워킹을 그 좀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거를 저희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선생님들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아마 이해하고 계신 편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시는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앞에 그 제가 역사 부분이란 거는 이미 아는 얘기를 듣게 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처음 듣게 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역사랑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홀로코스트에 엄청 많이 비유를 하죠. 홀로코스트를 겪은 그 생존자들의 후손들, 가족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엄청 트라우마를 많이 겪고 계십니다. 홀로코스트가 재현되고 있다고.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짓을 그 유대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하고 있다. 대량 학살이 너무 많아서 사람을 한 명 한 명 시신을 매장하기가 어려워서 저렇게 집단 매장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초반에는 한 300명씩 매일 죽었고 뭐 어떤 날은 뭐 한 장소에서만 400명, 500명 가까이 죽이기도 했고 지금은 뭐 100명 가까이 계속 매일매일 죽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그 집단 매장 당하는 시신들은 대부분이 일가족이 다 몰살당해서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몸이 다 잘려나가서 누군지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그 저 백 하나에 여러 사람의 시신이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10월 7일에 하마스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저항세력이 이스라엘에 공격을 개시한 이후에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바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인간 동물과 싸우고 있다. 그래서 그 동물에 걸맞게 대우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미 그 첫날, 그러니까 10월 8일부터 전기와 수도, 그리고 물과 음식을 완전히 끊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인간 동물이라고 부른 그 수만 명 중에 몇 명만 보자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의료진한테 고맙다고 며칠 전에 그림을 그렸던 무자히드가 있었고 난민촌에서 그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작년 한국으로 치면 수능 대학 수학 입학 시험에서 1등을 했던 아시아이만 사이담 그리고 처음에 집이 폭격을 당해서 엄마랑 뭐 오빠랑 이렇게 다 잃고 본인은 그리고 허벅지 이하의 다리를 둘 다 잃고 살아남아서 병원에 와서 의사들한테 되게 고마움을 표했던 두니아 아브무스는 결국 저 병원도 또 공격을 당해서 병원에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살해당한 사람이 많아서 저희가 원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숫자가 아니다. 한 명 한 명의 꿈이 있고 삶이 있었다. 그 삶들을 기억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서 도저히 기억하고 추모하는 게 불가능해요.
저 10월 7일에서 26일에 그 사이에만 20일 동안 살해당한 사람이 6,747명이었거든요. 저 명단이 왜 나왔냐면 미국이 이렇게 많이 죽었을 리가 없다. 다 날조다 하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이 그 UN 그 안에 있는 UN이 갖고 있는 데이터랑 비교 대조해 보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아이디랑 나이를 전부 다 공개했었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보면 저희는 아랍어를 모르지만 저 뒤에 이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똑같이 생겼다는 거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이 이게 성이라서 똑같은 성을 쓰는 사람들이 일가족들이 한 집에서 참살 당하는 거를 이 리스트를 보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팔레스타인은 가족들이 많이 모여 살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면은 그분의 자식들이랑 뭐 손주까지도 아기를 낳은 경우에도 같은 집, 그러니까 한 뭐 4층, 5층짜리 집을 또 몇 채 지어가지고 이렇게 모여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거기를 폭격하면 정말 많은 경우에는 백 몇십 명이 한 일가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라진 일가, 그러니까 가족이 아예 한 명도 남지 않은 그런 게 300가구가 넘어요. 300가족이 넘어요. 300성씨가 넘습니다. 10월 7일 이후에 5개월 동안 이스라엘이 살해한 팔레스타인 아동 숫자만 13,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실종 아동도 5,000명이 넘고요. 아기들이 너무 많이 죽는데 특히 몸이 찢겨 나가니까 그 죽은 시신이 누군지를 부모님들이 알 수가 없어서 아기들 다리에 저렇게 이름을 써놓는 일들이 한국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사람을 저 폭격으로 직접 죽이기도 하지만 뭐 이분은 살아계신 기자님인데 암 환자가 가자지구에 만 명 정도가 있는데 지금 아무 치료를 못 받아서 정말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이스라엘이 기아를 무기로 삼고 있다는 건데요. 기아를 무기로 삼는다는 거는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그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엄청 많이 비난을 했던 건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최저 수위로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기아의 무기화가 너무 심각해서 실제로 사람이 굶어 죽고 있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총 27명이 지금 살해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탈수랑 영양실조로 사람이 죽는데 원래 이게 뭐 모든 사람이 동시에 죽는 게 아니고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부터 죽잖아요. 그래서 신생아들이 먼저 죽기 시작했고 장애아동들이 죽기 시작하고 노인들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아동이 죽었을 때 뭐 이 죽은 아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 피해자들을 되게 조롱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엄청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일베 같은 그런 문화가 사회 거의 전반적으로 되게 일반적이 된 거죠. 그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렇게까지 끔찍한 얘기들을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인구의 94%가 지금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점령군이 행하고 있는 공격의 정도가 적절하다고 얘기를 해요. 적절하거나 부족하다. 인구의 94%가. 그리고 이거는 이 아기가 이 피골이 상접하는 모습이 ET 같다고 지금 스필버그의 ET의 후속작이 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것들이 좋아요를 엄청 많고 엄청나게 이스라엘 SNS에서 퍼져나갑니다. 신생아들이 뭐 우유를 못 구해가지고 부모님이 우유를 이렇게 구해왔지만 안타깝게 기다리지 못하고 아기가 갔었고 지금 2월 29일에 밀가루 학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 북쪽 가자지구 북쪽은 이미 초기에 북쪽부터 이렇게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상군이 북쪽에 먼저 들어가서 북쪽은 지금 완전히 거의 자기네 말로는 하마스를 소탕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완전히 초토화시킨 상황이고 정말 그 물자를 구호품을 전혀 들여보내지 않아서 사람들이 실제로 굶어 죽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쩌다가 트럭이 구호품을 실은 트럭이 들어오면은 트럭이 엄청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이 달려드는 거를 그러면 누군가가 질서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 물건도 나눠줘야 되고 물건이 엄청 부족하기 때문에 나눠주고 그런 행정이 필요한데 그 행정을 하는 그 팔레스타인
아니면 하마스가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정부이기 때문에 하마스 경찰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 경찰차도 폭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아예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그 트럭에 막 돌진을 해서 어떻게든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 안전한 상황은 당연히 아니겠죠. 주민들 자신에게도. 근데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이 폭도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계속 총을 쏘고 있어요. 총을 쏘고 탱크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다가 2월 29일에는 118명을 그냥 그 한자리에서 학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규모가 좀 너무 크니까 사실 뭐 항상 맨날 뭐 한 명, 두 명 죽이고 다섯 명 죽이고 이러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다가 100명 넘게 죽이니까 미국도 유럽도 뭐 난리를 쳤어요. 이스라엘한테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바로 아, 우리가 쏴서 죽인 게 아니고 자기네끼리 밀고 깔려서 죽은 거다. 조사를 더 해보겠다. 그리고 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밀고 깔려서 죽은 거다라고 자체 조사 결과를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또 같은 장소에서 구호품을 기다리던 사람들을 쏴서 지금 9명이 또 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 제재가 없으니까 이스라엘로서는 그냥 해도 된다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국제사회에서 뭐라고 하네? 근데 우리가 한 거 아니다. 그렇게 말로 하고 잠깐 기다리면 그 비난이 다 사라지니까 가자 주민을 구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국회의원이 한번 방송에 대고 저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이미 10월 달에 했습니다. 가자 사람들을 굶기고 갈증을 느끼게 만들어야만 우리가 무역자를 찾을 수 있다. 걔네들한테 음식이나 음료랑 의약품을 내물로 제공을 해야지 걔네들이 우리한테 정보를 줄 테니까.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들어설 때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다 인종 청소를 하고 들어섰어요. 그때 살아남았던 생존자들이 지금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시지 않더라도 그때 이미 인종 청소 당하면서 강제 이주 당했었는데 그래서 난민이 됐는데 다시 또 난민이 되고 이 가자지구 안에서만도 지금 이번 공격으로만 10번 넘게 지금 다들 강제로 이주를 당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을 그냥 하마스를 찾겠다고 하면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체포를 해요. 그래서 너무 끔찍한 장면들인데 옷을 다 벗기고 눈을 가리고 그리고 손을 뒤로 케이블 타이를 묶어서 사람들을 저렇게 군용 트럭에 싣고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진이나 영상들을 뭐 유출된 게 아니고 자기네가 찍어서 올려요.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은 완전 감각이 마비돼 있어요. 이게 전쟁 범죄라는 것조차 그냥 전혀 상관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옷 입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이분은 여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든 아동이든 다 상관없이 끌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간 사람들을 시신으로 돌려보내는 게 몇 사례가 있었고 최근에 한 이스라엘 언론이 이렇게 끌고 가서 이스라엘 감옥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가서 고문을 막 수십 일 동안 한 다음에 아 하마스 아니구나 하고 몇 명을 돌려보내고 몇 명을 죽여서 돌려보내는데 지금 확인된 것보다 더 많을 텐데 이스라엘에서 최소로 확인한 게 27명이 이렇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한 끝에 살해를 당했다 이렇게 며칠 전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계속 이스라엘 군인들이 올리고 있고요. 뭐 살해된 시신을 그냥 정식으로 돌려줄 때도 있거든요. 보더 크로싱 국경을 통해서 근데 그냥 이렇게 버리고 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밀가루 학살이 있었던 같은 날 사실은 그 타임라인에 또 다른 너무 끔찍한 사진이 떴었는데요. 지금 아까 뭐 폭격에 맞아서 몸이 찢겨서 살해당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되게 끔찍하고 무서운 시신들의 사진이 뭐 팔레스타인 연대자들이나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타임라인에 많이 올라오는데 그렇게 봤던 것 중에서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진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끔찍한 사진을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가려서 공유하고 그러는데 이거 너무 끔찍하니까 너무 충격적이라서 사람들이 이 사진을 계속해서 공유를 합니다. 저는 그 8만 일부만 가져왔는데 탱크로 사람을 깔아 뭉개가지고 완전 몸이 다 산산조각이 난 거죠. 근데 그 저 팔에다가 케이블 타이가 묶여
묶여있던 걸 보면 이 사람도 그 무차별 체포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실제로 그 무차별 체포당한 같이 체포당했던 사람들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처음으로 깔아 죽인 게 아니고 그 전에도 뭐 병원 마당도 탱크나 불도저로 치워서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충격적인데 이런 일들이 별로 국제 미디어에 보도가 안 돼요. 저는 그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숨길 생각이 없거든요. 나중에 한번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다들 되게 신나게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춰요. 가자지구에 무고한 민간인은 없다고, 가자지구를 우리가 다 쓸어버리러 왔다고. 이 영상은 1월 말에, 1월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집단학살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판결이 나왔는데 그때 그 남아공 측에서 그 제소한 남아공이 증거로 제공했던 영상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표적을 생성하는 속도가 폭격을 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 대량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거를 구글 노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학살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그 이스라엘 군 정보기관 전 현직 요원들을 인터뷰해서 보도한 이스라엘 언론사는 이걸 대량 암살 공장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동안도 이스라엘 가자지구를 뭐 크게 대여섯 차례 침공을 해왔는데 그 전이랑 이번에는 규모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 다르게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저 인공지능 덕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첫째 주에 10월 7일 이후에 첫째 주에 이스라엘이 자기네가 공개를 했어요. 6천 톤의 폭탄을 쏟아부었다고. 그 일주일 동안만도 너무 끔찍한 상황이었어서 이스라엘 유대인인 홀로코스트 역사학자가 이거는 그냥 너무 전형적인 집단 학살이라고. 근데 왜 이스라엘은 그리고 심지어 그걸 숨기지도 않는데 전 세계가 이걸 어떻게 그냥 놔두고 있을 수가 있냐고 그런 글을 일주일도 안 됐을 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가 이 목소리를 듣지 않고 계속 일어나게 놔두고 있죠. 지난 1월 말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집단학살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 전까지의 상황을 짧게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두 죽이겠다고 하면서 모든 물자 반입을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멘이 지금 홍해 공세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멘의 요구사항이 정말 수위가 낮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스라엘 해체하라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학살을 중단해라도 아닙니다. 물론 학살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지만 자기네가 홍해 공세를 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구호품도 반입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호품이 들어가게 하면 홍해 공세를 해제하겠다고 하는데도 지금 미국과 영국이 아시다시피 예멘을 공격을 했죠. 그리고 예멘은 그래서 자기네 공격 타겟을 원래는 이스라엘 배나 이스라엘로 가는 배,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 굶겨 죽이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이런 무역을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스라엘로 가는 배만 원래 그 봉쇄를 했다가 지금은 미국과 영국 국적 배도 공격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예멘 폭격으로 응수를 했고 정말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영국이랑 미국도 어쨌든 이스라엘한테 구호품은 들여보내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계속 그런 걸 압박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예멘이 같은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건 거죠. 자기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데 그 예멘은 그걸 따르지 않고 뭐 홍해를 봉쇄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는 뭐 예멘의 군사시설을 폭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민간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하고 있다고 그 집단학살 그 가입 당사국은 누구나 다른 국가를 그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그래서 제소를 했고 이거 제소를 한 게 완전 난리가 났죠. 독일이 그리고 독일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 전부 그 서양의 강대국들이 전부 이스라엘이 지금 하는 거는 집단학살이 아니다. 자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 그러면서 그 법정에 제3자로 개입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편으로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강대국들이 줄줄이 개입을 했고 독일이 나미비아에서
그 20세기 첫 집단학살을 자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미비아가 여기에 엄청 반발을 하면서 집단학살이 맞다고 남아공의 뒤에 섰습니다. 제3자로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에 나온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서, 그러니까 임시 판결인 거죠. 이 뭐 국제사법재판소의 그 판결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몇 년 뒤에 이게 집단학살이다, 집단학살이었다라고 나올 텐데, 어쨌든 지금 너무 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에 가처분 같은 걸 내려달라고 남아공이 요구를 했고, 국제사법재판소가 아, 집단학살과 매우 유사해 보이니까 이스라엘한테 중단하고 이제 구호범 들어가게 해라, 집단학살적인 행동들 방지해라, 이렇게 임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명령 이행 사항을 보고하라고 해요. 그럼 2월 달 동안 그럼 이스라엘이 뭘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1,000명을 더 죽였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네가 이행을 하고 있다는 뭔가 증거를 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조작된 날조한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다른 제3국에서 지은 그 난민촌 영상을 올리면서 우리가 이런 거를 가자 주민들을 위해 지었다고 이렇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거짓말이라는 게 언제나처럼 들통나면 그냥 바로 지워버리고요.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어떤 증거를 자기네가 이거를 이행했다는 자료를 제출하긴 했는데 그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법재판소에 그 집단학살에 매우 유사하다라는 판결이 있은 그 다음날 이스라엘이 자기네가 유엔 구호기관이 하마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엔 구호기관이 뭐냐면 가자지구 주민의 80%가 원래 난민이에요. 그러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 난민이 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인데, 주민의 80%가 이미 난민이기 때문에 그 난민들을 지원하는 유엔 기구가 있어요. 지금은 그 유엔 난민 지원 기구 운노아라고 불리는 여기가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 가자지구 사람 전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뭐 너무 당연히 그래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 구호 기관을 이스라엘은 맨날 엄청 계속 공격을 해왔어요. 이 여기서 난민들에 대한 뭐 복지 같은 거를 책임을 지거든요. 그래서 유엔 학교도 있고 뭐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네가 그 불리한 판결을 받고 그 바로 다음날 이 구호 기관이 되게 너무 비정치적인 기관인데, 여기에 하마스 대원들이 그 10월 7일 작전에 가담한 사람이 12명이고 이 운노아 직원 중에 3만 명이 하마스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 증거를 안 주고 그냥 발표를 했는데, 서양의 강대국들이 모두 24시간 내에 9개 국가가 아 그래 운노아에 그러면은 자금을 끊겠다 하고 돈을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운노아의 위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 운노아는 어쨌든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는 게 너무 시급한 자기네 과제여서 정말 사람들이 계속 그 봉쇄 인간동물이라고 부르고 봉쇄하기로 다 정말 굶어 죽기 직전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그래서 그 12명이 하마스다라면서 이스라엘이 보낸 그 자료를 보고 그냥 12명을 한 번에 해고해버려요. 아무 조사도 안 하고. 해고를 하고 나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스라엘의 고문을 당해서 너무 심각한 고문을 당하고 나서 그냥 자기네가 하마스라고 자백을 했다. 거짓 자백을 한 거죠.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유엔 운루아의 지원을 끊었던 많은 나라들이 어디였지? 캐나다랑 EU 국가들이 지금 자금을 다시 재개하겠다. 자금 지원을 재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자기네도 그래서 구호를 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 구호품을 이렇게 패러슈트 뭐라 그러지? 낙하산에 매달아서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비효율적이래요. 트럭 저렇게 해서 한 번 쏟아내는 양이 트럭 하나에 실리는 양 정도인데, 근데 지금 이집트 국경에 트럭이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어요. 구호품을 싣고. 근데 이것도 어저께 유엔 그 운루아 대표가 이스라엘을 규탄한 내용이 아동용으로 쓰는 그 수술용 가위가 포함된 아동용 의료 키트. 이 수술용 가위 하나 때문에, 그 가위 토막 때문에 트럭 전체를 다 돌려보낸대요. 그 한 트럭을. 같은, 그게 실린 같은 트럭을. 그래서 지금 마취제도 반입 금지고요.
그 산소 호흡기 이런 것도 다 반입 금지예요. 그 반입 금지에 지금 의료용 가위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반입 금지를 안 시키고 구호품들을 통과를 시키면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미국이 이렇게 쇼를 하고 있어요. 자기네 뭐 선거용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떨어뜨렸을 때 제일 가슴이 아픈 거는 이게 정말 너무 의미가 없고 정말 안 좋은데도 저 가자 주민들한테는 가자 주민들은 정말 지금 굶고 있기 때문에 저기 떨어질 때 너무 화난 얼굴로 웃으면서 달려가서 저걸 받아오시거든요. 애기들도 그렇고. 근데 너무 그리고 뭐 이거를 사실은 11월부터 요르단이 계속 해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요르단한테 너무 화가 나는데 요르단이 이스라엘이랑 되게 친하기 때문에 구호품을 자기네가 그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그 공중을 하늘을 사용을 해서 자기네가 구호품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르단이 계속 그거를 해왔고 요르단이 그 분야에서 프로페셔널 하니까 뭐 영국이나 뭐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국가들도 다 요르단 분이랑 같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호품을 떨어뜨려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미국도 조인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미국이 하겠다는 게 가자지구에 임시항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 구호품에 맞아요. 이거를 바다 쪽으로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아니면 그리고 땅으로 그래서 바다 쪽으로 떨어뜨리면은 애기들이 추운데 다 수영해가지고 가서 그 물건 어떻게든 가져오려고 그래요. 아까도 말했듯이 나눠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빨리 가서 차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구호품 떨어뜨린 거를 이스라엘이 보고 폭격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구호품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동시에 폭격을 하는 그런 사진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 중에 이 낙하산 중에 불량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량품 낙하산 구호품에 깔려서 지금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자지구에 임시항구를 지어서 거기다가 이제 구호품을 배로 들어오게 하겠다 지금 그러면서 짓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황당하게 그 가자지구에 그 이스라엘 모든 걸 통제해서 지금 아무것도 건설자재가 못 들어가는데 저거를 항구를 짓게 하기 위해서는 이집트 국경 쪽으로 건설자재랑 기계들을 다 들여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면 뭐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다시 입증이 된 거죠. 뭐 원래도 그렇지만. 근데 왜 거기로 구호품을 안 들여보내고 가자지구에다 굳이 항구를 지어서 거기다가 배로 하겠다고 구호품을 넣겠다고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미군 기지 만들겠다는 거다 하고 굉장히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